수많은 상가가 들어선 어느 거리. 다들 3355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띈 어느 수상한 남자. 일행도 없이 혼자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다. 저분은 뭐하는 분이세요? 아, 저분이요? 슈퍼맨이세요. 왜 슈퍼맨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니까 슈퍼맨이죠. 왜 슈퍼맨이라 불리우세요? 아, 슈퍼맨이요?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창업을 하려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슈퍼맨? 아무리 봐도 평범한 저 사람이 왜 슈퍼맨인 걸까? 안녕하세요. 체인점 모집 및 관리 영업원 하상궁입니다. 체인점 모집 및 관리 영업원이란 어떤 직업인가요? 체인점 모집 및 관리 영업원이란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운영 실태, 메뉴 제품을 소개하여 체인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점포 개발자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외근을 하고 돌아온 주인공. 사무실로 돌아왔으면 좀 쉴만도 한데 주인공은 뭔가 여전히 바쁘다. 주로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바쁜 것일까? 체인 본부가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개요, 장래성, 투자 비용 등을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맹을 희망하면 투자 비용에 맞게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서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포 인허가라든지 인테리어 등 전반적인 오픈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하는 가장 주된 업무는 고객 상담. 고객의 대부분은 창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다. 사실 주인공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역시 같은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이라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진로를 선택하던 그런 중에 외식외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소자본으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끝에 이제 친구와 이제 포장마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포장마차를 하면서 이제 아무런 경험도 없고 정보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실패를 할까 싶어서 또 저 또한 다음 사업을 할 때 어떤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줄 수 있는 체인점 사업이 마음에 들어서 체인점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외근하는 시간이 더 많은 주인공. 아무래도 창업이란 현장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잦은 외근은 필수라고 하는데 하지만 잦은 외근보다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 체인점 모집 및 관리 영업원으로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점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 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음식점을 하는 곳이라서 저희가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점포 인테리어 공사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구청 담당자하고 미팅을 했는데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화조 공사를 다시 했어야 했고 그 결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낭비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본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셨고 또 가맹점주님께서는 또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오픈을 연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순히 가맹점을 오픈만 시켜주고 소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신중하고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일처럼 돕는 주인공 덕분에 고객들은 안심하고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주인공이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아, 저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많이 모르고 있는데 개발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구청에 신고하는 거에서부터 뭐 인테리어나 뭐 사람들 고용하는 거 부분 또 뭐 물건들 배치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많은 부분을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매장이라도 관리하는 듯 꼼꼼하게 이것저것 살피는 주인공.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물어봤다. 유리한 전공 분야로는 경영학, 부동산학, 조리과, 외식 관련 학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식업에 대한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요. 초보 창업자를 위해 일한다는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업종에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 서적이나 예를 든다고 하면 외식업계 같은 경우는 조리사, 영양사 같은 유사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주인공. 그만큼 남다른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생계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귀한 재산을 투자하시는 창업자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서 각종 수치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분석력이 필요하고요. 사회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감각과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친화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사업으로서는 아주 높은 기대와 많은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매장을 가지고 싶지만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체인점계의 슈퍼맨, 체인점 모집 및 관리 영업원. 오늘도 그는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린다.